여러분들은 정인이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TV 및 언론에서는 그 사건을 전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알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사건은 정인이가 사망했던 사건과 유사한 사건입니다. 2012년 잉글랜드에서 고작 4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영양실조가 걸리고 심각하게 폭행당해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당시 잉글랜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건 이 아이를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의 범행 방식이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4세의 다니엘 펠카가 희생자로 기록된 그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3월 3일 새벽 3시, 잉글랜드 웨스트 미들랜드의 999 센터로 한 다급한 여성의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Oh, listen, my son, he stopped breathing. He got 48, yeah. And we wake up and he stopped breathing. He sent me. Okay, what's he doing now? Is he breathing? No, he's not breathing. Nothing. All right, are you right by him at the moment? 신고자 여성의 이름은 막달레나 루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아이가 갑자기 숨을 안 쉬는 데다가 입에서 오물과 거품 등이 나온다며 신고를 해왔죠. 교환원은 CPR을 하려며 매뉴얼에 따른 행동을 알려줬지만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지시만 할 뿐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 접수가 된 지 고작 7분 만에 현장으로 도착한 WMAS 구급대원들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동공 반응이 없고 심장도 멈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더 큰 문제는 아이의 머리를 포함한 얼굴, 목, 전신에 멍자국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그들은 아이를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해서 살려보려 했지만 이미 멈춰있는 다니엘의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습니다. 해당 담당인은 아이의 온몸에 있던 뭔가 머리가 부풀어 있는 것을 보고 학대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을 통해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 도착한 웨스트 미들랜드 경찰국 경사들은 담당인을 통해 소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아이가 도착했을 때는 아이의 심장이 이미 멈춰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아이의 모습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두 눈에 있던 멍자국이었습니다. 생긴 지는 약 일주일 이상 되어 보였고 누가 일부러 때리지 않은 이상이야 그곳에 멍이 들 순 없는 노릇이라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저도 시신의 상태는 얼추 보고 온 상태라 그 부분은 확실히 알 수 있겠더군요. 그럼 아이의 몸 상태가 어떤지 엑스레이나 CT 촬영은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그렇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심정지가 온 지 꽤 지난 상태라 관련 촬영은 전혀 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 거죠. 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럼 아이는 저희가 부검하기 위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이 부모님은 어디 있죠? 이렇게 대화를 끝낸 용사들은 복도에서 울고 있던 부모를 만났습니다. 혹시 막달레나 씨 되십니까? 네. 몇 가지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잠시 시간 괜찮을까요? 네. 아드님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다고 하셨죠? 네. 화장실에서 씻고 나는데 갑자기 쓰러지면서 숨을 쉬지 못했어요. 너무 놀라 999에 신고했던 거고요. 그렇군요. 개인적인 질문인데 혹시 그 전에 다른 일은 없었습니까? 아이가 뭘 잘못 먹었다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학대를 당했다거나? 글쎄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이상하네요. 왜 그런 걸 여쭤보시는 거죠? 그냥 형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상심이 크실 텐데 모쪼록 마음 추스르셨으면 좋겠군요. 한편 검시소로 옮겨진 다니엘의 사체는 자세한 분석을 위해 부검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당시 부검 후 작성된 보고서를 토대로 만들어진 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공개용으로 공개되었던 이미지입니다. 위쪽에 짤막한 설명으로 보자면 CT와 엑스레이 같은 이미지는 당시 법원에서 배심원이 봤을 때 너무 잔인하다고 판단되어 비공개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은 다니엘이 어떤 상태였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듯합니다. 어쨌든 아래에 보시면 3D로 만들어진 다니엘의 당시 수척해진 모습과 함께 당시 부상의 위치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머리에 경막하혈종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종이란 말은 몸 안에서 출혈이 일어나 고여있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경막하혈종이란 말 그대로 경질막 아래에 출혈이 일어나 피가 고여있다는 말이죠.
그 반대로선 경막 외혈종이 있는데 경제막 바깥에서 출혈이 일어나 고여있다는 말이고요. 이 두 가지 혈종 모두 사람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손상이지만 경제막 아래에서 일어난 출혈은 바깥쪽에서 일어났을 때보다 뇌에 더욱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각한 자동차 추돌이나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와 같이 큰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혈종으로 인해 뇌를 감싸고 있는 조직이 파열되어 작은 구멍이 생기게 된다면 그쪽으로 뇌가 밀려 들어간다거나 하는 뇌탈출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정말 운이 좋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부검을 진행했던 부검의도 다니엘의 결정적 사인은 경막하혈종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무거운 둔기에 맞아 생겼을 것이라 판단했죠. 그리고 멍이 생긴 정확한 위치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귀 아래쪽, 이마 가운데, 이마 오른쪽, 머리 오른쪽, 왼쪽 관자놀이, 머리 윗부분, 뒤통수, 목 뒤쪽, 왼쪽 어깨 뒤쪽, 오른쪽 어깨 뒤쪽, 등의 오른쪽, 왼쪽, 꼬리뼈 쪽, 왼쪽 오른쪽 팔꿈치, 오른쪽 전완, 왼쪽 허벅지, 왼쪽 오른쪽 무릎, 오른쪽 발목 등 셀 수 없이 많은 멍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멍들은 타박상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죠. 당시 아이는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5세였는데 평균적으로 18개월 된 아이의 몸무게와 비슷했습니다. 고작 10.4kg이었죠. 게다가 키는 99cm로 5살 아이들의 평균적인 신장과 비교했을 때 15cm가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로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이런 심각한 사실을 알게 된 웨스트 미들랜드 경찰은 어머니인 막달레나와 아버지인 마리우스 크레졸렉을 경찰국으로 소환하였습니다. 아이의 부검 결과는 누가 봐도 명백한 아동학대의 결과물이었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부인. 며칠 전에 병원에서 인사드렸었죠. 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안 그래도 정신없는데 제가 도와드릴 거라도 있는 건가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먼저 보시겠습니까? 네. 그런데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멍이 있는 건 아이가 유치원에서 생겨온 거예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다니엘의 사인이 무엇이라고 적혀있는지 보셨습니까? 경막하혈종이요? 이게 뭔데요? 머리에 심각한 외상을 입었을 때 생기는 두개골 내의 출혈로 인한 피고임입니다. 누군가가 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졌거나 했을 때로 예상하고 있죠. 집에선 그런 일이 없었어요. 유치원에서 그랬나 보죠. 부인이 신고하신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이가 집에 있는 날이죠. 그렇다면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요. 전 무슨 말을 하시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혀 모른다고요. 한편 다른 방에서 폴란드어 통역사와 함께 자리하고 있던 마리우스도 형사와 함께 신문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고 영양실조까지 걸려 있었는데 전혀 모르셨다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정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모르겠다고요. 아침에 운동 갔다가 아내가 전화해서 집으로 급히 돌아보니 다니엘이 바닥에 쓰러져 거품을 물고 있었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CPR 했었고요.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둘은 아이의 죽음에 관해선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지만 이 둘에 대한 정확한 자백은 얻을 수 없었고 웨스트 미들랜드 경찰은 현장 감식반의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사용하던 PC에서 식용소금 과다복용, 아이가 의식이 없을 때, 혼수 상태인 환자와 같이 의심스러운 55개의 키워드로 검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이것을 바탕으로 부부에게 어떤 이유로 검색한 것인지를 물었더니 마침내 남편이자 아이의 양아버지인 마리우스가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난 단지 막달레나에게 잘 보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냥 그 이유뿐이었어요. 마리우스 씨, 그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들이 있는 그녀와 결혼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이기 위해선 다니엘에게 더 잘했어야 했을 텐데 왜 아이를 사망에 이를 때까지 학대했던 겁니까? 전 다니엘을 사랑해 준 적이 없어요. 애초에 걸림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다고 그 아이에게 손찌검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아이를 방 안에 가두고 소금을 먹이고 물고문을 하고 모두 막달레나가 한 짓이라고요. 그럼 아내분이 그런 짓을 하고 있을 때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를 그토록 괴롭히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구해주려고 했을 텐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전 막달레나에게 잘 보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차마 제 손으로 아이를 때릴 순 없었기에 단지 제가 군 시절에 배웠던 얼차례를 아이에게 시켰습니다. 다니엘도 그나마 맞는 것보다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죽을 거란 생각은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사망 당시 아이는 고작 18개월 된 아이들의 몸무게와 똑같았습니다. 키도 또래 아이들보다 15cm나 작았고요. 당신의 말로 보자면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은 것도 아내의 결정이었다는 건가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마리우스 씨. 필요하면 다시 대화를 나누도록 하죠. 이 시간까지 다른 방에서 신문을 진행하고 있던 막달레나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모두 부정한 채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모르겠다고만 잡아댔습니다. 웨스트 미들랜드 경찰은 이런 불확실한 증언 및 진술들로 단순히 기소할 수는 없었기에 아이와 관련된 과거 정보들을 얻기 위해 유치원 관계자, 아동보호기관 등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유치원 담당 교사인 리사 가프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웨스트 미들랜드 경찰국에서 다니엘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인 크리스 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니엘을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유감입니다. 다니엘의 평소 모습이 어땠는지, 이상하게 느꼈던 점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또래 아이들에 비해 너무 마르고 작았고 도시락을 싸우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다니엘을 몇 년 동안 봐오셨습니까? 제가 봐온 건 1년 조금 넘은 정도인데 처음부터 그랬었어요. 창백하고 집에서 거의 밥을 못 먹는 것 같아 보였어요. 친구들 도시락을 뺏어 먹으려고 하다가 싸우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힘이 없어서 거의 얻어맞기만 했죠. 그래서 부모님을 불러 상담을 해본 적도 있어요. 집에서 밥을 안 주는지 그런 것 등을 여쭙고 싶어서요. 처음 어머니인 막달레나 씨를 만났을 때 다니엘이 유전으로 인한 섭식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먹는 걸 잘 못했다고요. 그런데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섭식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가 친구들 도시락까지 뺏어 먹으려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게다가 놀이터에 있던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물을 주워 먹는다든지 하는 것까지 봤으니까요. 그럼 아동보호기관에 연락은 취하셨습니까? 물론이죠. 어느 날 다니엘은 목이랑 눈에 멍이 들고 팔에 깁스를 한 채 등교를 했었거든요. 그걸 봤을 때 확신했었어요. 다니엘은 학대를 당하고 있고 부모님은 숨기고 있는 거라고요. 다니엘한테 직접 물어볼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기관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이 돼서 다시 학교에 나왔으니까요. 기관에 연락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소파에서 뛰어놀다가 떨어져 팔이 부러진 거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고요. 그렇군요. 혹시 가정 방문을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요. 막달레나 씨가 항상 바쁘다면서 미루기만 했었거든요.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려봤지만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만 하셨고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더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 명함이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리사 씨의 증언을 듣고 난 크리스 형사는 아동복지기관으로 연락해 당시 담당했던 직원에게 이와 같은 일에 대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보호자의 진술과 의지에 따라 아이를 격리할 것인지 말지 결정하기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그러던 중 크리스 형사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웨스트 미들랜드 경찰구에서 다니엘의 집에 경관들이 세 번이나 출동했던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학대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웃들의 신고로 출동했었는데 당시 직접 현장에 나갔던 경관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이 단순히 훈육하다가 난 소리라고 했으며 자신들은 이웃집들을 돌며 상황 설명을 제대로 해줬다고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경 써줘야 할 사람들이 모두 가해자들의 말만 믿고 방치한 경우였죠. 크리스 형사는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인 에릭 펠카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다니엘의 생부이며 막달레나의 전남편이었죠. 이혼하기 전에 3명의 아이를 낳았었는데 그 중 2명은 에릭 씨가 고향인 폴란드로 데려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막내였던 다니엘은 막달레나에게 양육권이 돌아가 키워지고 있었죠.
그는 크리스 형사에게 다니엘이 심각한 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잉글랜드로 건넜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에릭 씨. 아니에요. 형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사실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떨칠 수가 없었어요. 범인은 막달레나가 맞을 겁니다. 그 여자는 오직 자신밖에 몰랐으니까요. 저희도 그렇게 짐작하고 있긴 합니다만 기소를 위해 보다 많은 증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전 아내분과 마리오스 씨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녀는 정말 자신을 제외한 사람들은 악세사리일 뿐이었죠. 결혼도 남편도 아이도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해 보이기 위한 도구들이었어요. 그녀와 이혼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돌본 적이 없고 항상 자신을 꾸미거나 술을 마시러 다녔고 자연스레 다른 남자들과 잠자리를 한다든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알 수 없는 여자였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겠다 마음 먹었죠. 하지만 법원에선 제가 아이들을 모두 데려가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쪽에서 판단하기에는 세 명은 저에게 버겁다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다니엘을 막달레나에게 맡기고 전 곧바로 폴란드로 다시 돌아왔었어요. 그리고 그 마리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군요. 저와 이혼한 뒤 재혼한 남자 같은데 지인들에게 전해 듣기로 폴란드 군대에서 근무했다고만 들었었거든요. 그녀가 아이들에게 손찌검을 하는 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전혀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일을 나갔다 오는 동안 아이가 분유를 먹건 굶던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그래서 베이비시터를 불러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했었어요. 정말 그 여자는 이기적인 여자입니다. 그렇군요. 먼 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니엘 사건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크리스 형사는 이어서 마리우스의 직장 지인들을 만나 여러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인 다니엘을 상대로 군대식으로 얼차려를 주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그런 행위들을 마치 자랑인 양 떠벌리고 다녔다는 사실이었죠. 마리우스는 다니엘이 자폐하라고 했었어요. 자신이 주는 얼차려 같은 걸로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할 거라고요. 그런 말을 들어보면 분명히 폭력도 가했을 거라 생각했었죠.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었어요. 그와 같이 자동차 공장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하나같이 안 좋은 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크리스 형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경찰국 사무실로 들어와 집 내부의 사진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그 집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을 정도로 더러운 상태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이를 학대한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현장 감식을 담당했던 한 수사관을 통해 아이가 갇혀 지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의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이불도 없이 매트리스 달랑 한 개만에 깔아놓은 음침한 방. 다니엘이 감금되어 지내면서 잠을 청했던 그 매트리스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매트리스 위에 음식물, 대변, 소변 등을 받고 그것들과 함께 잠을 잤던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라곤 단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곰팡이도 볼 수 있었죠. 크리스 형사는 경찰국 신문실에서 하루 넘도록 대기하고 있던 막달레나와 마리우스에게 다시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관계자 및 지인들의 증언 내용을 전해 듣게 된 그 둘은 이전의 태도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된 건지 전혀 모르겠다던 막달레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될지 몰랐다며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가 배고프다며 칭얼대면 방에 감금해놓고 소금과 물을 주며 알아서 먹으라고 한다거나 그래도 올 때면 마리우스에게 이야기해 얼차려를 주고 폭행을 가했다는 내용 등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둘 모두 아이의 머리를 둔기로 때렸다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일은 전혀 없었다며 잡아댔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게 된다면 미성년자 및 친족 살인죄로 사형이나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부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크리스 형사는 그 둘을 상대로 한 건의 아동학대 치사 혐의, 아동감금 혐의 등 총 5개의 혐의로 기소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의 기소를 담당하게 된 조나스 앤킨 검사는 해당 혐의로 이 둘을 구속기소하였고 몇 달 뒤 열린 재판에서 함께 자리했습니다. 헨킨 검사는 아이에게 폭력을 주로 가해왔던 전 군인인 마리우스를 상대로 먼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6명의 배심원단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우스 씨, 고작 4살밖에 되지 않은 다니엘을 어떻게 그토록 잔인하게 대할 수 있었는지 묻고 싶네요. 당신의 혈육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전 그냥 막달레나를 만족시켜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다니엘을 인간으로서 대해주지 않은 듯 보이는데요. 왜 그러신 겁니까? 하나의 인격으로 대해줬습니다. 그럼 다니엘을 마지막으로 안아준 게 언제였죠? 기억나지 않습니다. 항상 저를 피했거든요. 당신은 아까 변호인을 통해 배심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알코올과 폭력에 물들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이죠. 그렇게 미안했다면 왜 그 당시에 다니엘을 더 챙기지 않았던 겁니까? 물론 다니엘에게 관심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뿐입니다. 당신 삶에서 최근에 다니엘과 함께 침대에서 잠들었던 게 언제였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잘 때 책을 읽어준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씻겨준 게 언제였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과 놀아줬던 게 언제였죠?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것들로 보자면 당신의 인생에서 다니엘과 지내온 약 2년 동안 언제 마지막으로 함께 잠들었는지, 이야기를 언제 읽어줬는지, 언제 함께 목욕했는지, 심지어 함께 놀아줬는지조차도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당신의 최고 관심사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를 실행해서가 아니라 제 관심사는 오직 막달레나였기에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헨킨 검사는 이어서 배심원단에게 CT 촬영 사진을 보여줬고, 그 사진을 본 배심원 전원은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석에 앉아있던 마리우스도 괴로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배심원단은 그 모습을 전혀 믿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마리우스 씨, 이 사진을 보니까 괴로우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괴로워하더니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혹시 막달레나 씨가 종신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증거를 보고 괴로워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날 열렸던 막달레나의 재판에선 더 많은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다니엘이 사망한 지 4일이 지났을 때 그 집에서 둘은 술과 대마초, 암페타민을 찌들어 격렬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었죠. 다니엘의 죽음에 티끌만큼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의 반증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동복지기관에서 조사를 했을 때 작성한 서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주로 시리얼을 주고, 간식 시간에는 폴란드식 스튜를 주고, 해가 질 때쯤이면 저녁을 줬다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소금과 물뿐이었죠. 이 모두 실제로 직원이 봤던 게 아니라 오로지 막달레나의 의견으로만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영양실조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의료 전문가의 검사가 있는 날이면 손톱과 발톱을 손질해 건강하게 보이도록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원고 측 증인으로 참석한 막달레나의 친여동생은 쓰레기 같은 집에서 아이를 방치해놓는 것을 보고 아이에게 신경을 쓰라고 얘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유치원 담당 교사였던 리사도 증인으로 참석해 이와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아이가 섭식장애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유치원에서 보인 모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도시락을 뺏어먹거나 훔쳐먹는 등 식탐이 아주 강한 아이로 보였으니까요. 종종 저는 일부러 다니엘이 먹을 음식을 추가로 쌓아서 같이 먹기도 했었어요. 보통 아이들은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사과 한 개를 모두 먹진 못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사과를 두 개까지 먹기도 했었죠. 한 번은 수업을 하다가 책상 위로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잡은 아이의 몸은 뼈밖에 없다고 해도 될 만큼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의료계에 종사하지 않는 저나 다른 선생님들도 모두 똑같이 영양실조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마른 상태였어요. 저는 아동복지기관에 신고를 했고 그곳에서 제대로 처리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니엘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어서 헨킨 검사는 그들이 아이를 학대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휴대폰에서 복구해낸 문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삭제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다행스럽게도 복구해냈던 것이었죠. 참고로 막달레나의 신고가 들어왔던 날은 2012년 3월 3일이었습니다. 2011년 10월 7일 오전 8시 46분 마리우스가 막달레나에게 보낸 막달레나, 다니엘의 방으로 데려가 잠궈. 그리고 당신은 좀 진정하면서 날 기다려. 오전 9시 15분 막달레나가 마리우스에게 보냄. 오늘 방과 후에 루디를 좀 상대해줘야 될 것 같아. 걘 이제 음식을 찾아보지도 못할 거야. 난 이제 집에 갈 건데 쉬는 시간에 전화해줘. 난 12시 24분 막달레나가 보냄. 마리우스, 오늘은 보드카 대신에 흰 것 좀 사자. 오늘은 진득하게 즐겨야겠어. 2011년 12월 14일 오전 9시 40분 막달레나가 보냄.
얘가 유치원에 무단 결석했다고 징계를 받게 될 거라면서 여기 사람들하고 대화 좀 하고 있었어. 망할 노인네들. 2012년 2월 1일 오전 8시 54분 막달레나가 보냄. 내가 다니엘한테 당신한테 손으로 맞았던 걸 복지기관 여자한테 말하지 않으면 초콜릿 준다고 얘기했어. 2012년 2월 2일 오전 7시 47분 막달레나가 보냄. 얘 손이 완전 파랗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돼? 오전 8시 24분 막달레나가 보냄. 손에 연고 발라놓고 9시 전에 유치원에 전화해놔야겠어. 오전 10시 21분 막달레나. 얘 거의 익사할 뻔해서 잠깐 정신을 잃었었어. 지금은 침대에서 잠들었고 난 이제 좀 조용한 시간을 가져봐야지. 오전 10시 24분 막달레나. 지금은 애를 때리지 않을 거지만 내가 자고 있는데 이따가 울어서 깬다면 다시 욕조로 데려갈 거야. 2012년 3월 2일 신고 전날 오후 4시 34분 막달레나. 다니엘은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앰뷸런스를 불러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 이렇게 한 건의 문자를 제외한 모든 문자는 막달레나가 마리우스에게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이 다니엘을 학대했음을 시사하는 문자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신고 전날 보냈던 문자를 미뤘을 때 다니엘은 이미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경막하혈종이 발생한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종은 점점 커져갔고 마침내 뇌탈출로 인해 사망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헬슨 검사의 모든 주장은 끝이 났습니다. 피고 측은 이미 아이의 머리에 어떤 방식으로 충격을 가했는지를 제외한 모든 자백을 했기에 그 이상의 말은 아꼈습니다. 그 모습으로 보자면 이미 자신들은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배심원단에 어필하는 것이기도 했죠. 과연 그 악어의 눈물을 믿어줄 배심원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먼저 헨슨 검사는 마리우스와 막달레나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미성년자였는데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를 했고 아이가 죽은 장소에서 마약을 하며 성관계를 맺는 등 전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피고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로 인한 과실치사로 2급 살인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자신들도 완전히 무죄라고 주장하기엔 너무 염치가 없어 보였던 것일까요? 최종적으로 배심원단은 이렇게 판결을 낭독하였습니다. 본 배심원단은 피해자인 4세의 다니엘 펠카를 몇 년에 이른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보호자인 피고 막달레나 루작, 마리우스 크레졸렉에게 1급 아동학대 혐의 및 1급 미성년자 살해 혐의, 1급 미성년자 감금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이견해냅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인 2013년 8월 1일에 열린 선고 재판에서 둘은 30년 후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느 부분까지 자백을 했기에 사형이 아닌 그나마 가벼운 형을 집행받았던 것이었죠. 일반적으로 잉글랜드에선 중죄로 인해 종신형이 내려지더라도 대부분 20, 30년 후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그 전의 판례와 비슷한 형량이었습니다. 이렇게 잉글랜드 전역을 들끓게 한 이 사건은 이렇게 해피엔딩이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수감되고 약 2년 후인 2015년 7월 14일 화요일 오전 7시 15분 막달레나 루작은 자신의 수감실에서 목을 메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6년 1월 27일 수요일 밤 8시 30분 루시우스 크레졸렉은 심장마비로 숨이 끊어진 채 수감실에서 발견됐습니다. 같은 재소자들에게 물어보니 루시우스는 원래부터 가슴을 아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날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두려워. 어차피 그녀도 없는데 더 이상 나에겐 살아갈 이유도 없으니 신경 쓰지 마. 평생을 감옥에서 고통받으며 살길 바랬던 많은 사람들은 이 둘이 수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들끓기도 했었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시간에도 지구 어디에서는 여전히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든 범죄를 막을 순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자신의 곁에 있는 아이들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더 좋은 세상이 되지는 않을까요? 저는 쇼킹TV 통순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